쓰리 투 원 시작합니다. 사복검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소보로님 대지 공격을 시연했죠. 하지만 데미지를 넣지는 못해서 사복검 멀리서 공격. 사복검 찌르기 하지만 실패. 카타나의 대시 공격이 지금 상당히 느려졌어요. 사용하기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대시 공격 먼저 데미지를 넣는 패션님. 무난하게 먼저 데미지를 넣는 패션님. 다시 한번 공격 실패. 약간의 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선수 허공을 향해 공격을 하는 거 보니 약간의 렉이 있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드 무난하게 가드를 하는 패션님. 방금 패가 꽤 성능이 괜찮아 보입니다. 물리컷 100%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복검으로 원거리에서 견제를 하다가 531의 데미지를 넣는 786 1041 계속 몰아치죠. 계속 몰아치죠. 흐름을 끌어내나요? 흐름을 끌어내나요? 끌어냈어요. 다행히 끌어냈습니다. 다행히 사복검으로 끌어내고 821 이돌이 공격. 하지만 뒤를 잡혔죠. 뒤를 잡혔죠. 세미네가 없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벗어났어요. 무사히 벗어났어요. 대시 공격. 사복검이 234 멀리서 234 148 531 서로 데미지를 맞바꾸고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3 2 1 시작합니다. 소보로님과 패션님. 패션님과 소보로님. 요번에는 소보로님도 거인의 반지를 장착했습니다. 대세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거인의 반지가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복검으로 멀리서 견제를 하는 소보로님. 대시 공격 하지만 실패. 뒤잡기 구르기로 가볍게 피하는 소보로님. 대시 공격 249의 데미지. 가볍게 데미지를 입히는 패션님입니다. 양선수 서로 한 번씩 데미지를 서로 입힌 가운데 525의 데미지 360. 서로 비슷하게 데미지를 입혔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데미지를 입혔어요. 1타 사복검이 경직도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경직도가 아주 낮습니다. 지금 패션님의 움직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복검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대시 공격 몰아붙이죠. 헤링 실패. 651의 데미지. 소보로님 이대로 마무리되나요? 소보로님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대시 공격 249 페링 실패. 256 433 페링. 하지만 이대로 마무리. 거반 때문에 경직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되는 소보로님입니다. 이렇게 패션님이 결승에 진출하셨습니다.